SK그룹 관련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이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제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오류를 좀 보니까 수정을 했더라고요. 어떠한 네. 내용 좀 수정을 했습니까? 최태원 회장과 그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소송은 워낙 많이 발생해 그 이야기가 돼서 알겠지만 핵심은 이거죠.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0억을 이제 재산 분할을 하라는 게 핵심인데 그 1조 3,800억의 재산 분할의 핵심이 뭐냐면 주 SK 지분이에요. 주 SK 지분 가치가 최태원 회장이 한 2조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65대 35로 남은 재산을 다 나눠서 그 이야기인데 이 주 SK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 SK의 전신이 뭐냐면 주 SK는 이전에 SK CNC라는 회사하고 주 SK가 합병을 해서 지배구조를 변환시켰어요. 그럼 SK CNC는 또 어떤 회사냐? 이 SK CNC가 98년도에 대한텔레콤이라는 회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에브랜드 전환사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똑같이 최태원 회장이 98년도에 아버지인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지금 SK CNC의 전신인 이 대한텔레콤을 네. 당시에 40%의 지분을 2억 8천만 원을 주고 받습니다. 이 기업을 2009년도에 상장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SK와 합병을 해서 지금 SK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텔레콤이 현재 재산의 핵심적인 가치인데 요지는 뭐냐 하면 이 대한텔레콤의 98년 5월 당시의 주가를 재판부는 1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는 최태원 회장은 그게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더라고 재판부가 수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0원이 됐는데 이게 최종윤 회장이 돌아가시는 2009년까지 2009년에는 이게 35,650원이었는데 그러니까 100원이 35,650원이 되면 350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재판부가 100원은 우리가 0을 하나 안 친 거다. 그러니까 천원으로 수정을 했다는 것을 고백을 한 거죠, 재판부가. 그러면 이게 355배가 아니고 35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태원 회장 입장에 이런 거예요. 이 대한텔레콤을 내가 받아서 최종훈 아버지인 최종훈 회장이 계실 때까지 그때까지의 역할이 12배가 올랐고 자기가 355배라 올라온 거는 잘못된 거다. 나는 35배 올랐으니 그러니까 재산 계산을 잘못했으니 이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다시 계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게 취지고 반면에 이제 재판부는 입장이 달라요. 재판부 입장이 뭐냐면 이건 98년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관장의 결혼은 1988년도에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과정의 오류는 우리가 인정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결혼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최종은 맞기 때문에 그 과정의 실수는 우리가 인정하지만 최종 재산 분할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재판부의 고등 부분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판부의 어떠한 수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종목을 또 살펴봐야 될 텐데 역시나 SK그룹주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까지 물론 이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추측은 네.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종목들 좀 왜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현재 재산 분할이 1조 4천에 가까운 재산 분할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 돈 어디서 마련해? 이거죠. 그죠.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가진 자산의 대부분은 주 SK의 지분인데 지분 가치가 현재 2조 한 천억 정도 되는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최태원 회장이 가진 자산은 그 주 SK 지분 그리고 SK 실트론 지분이 있는데 그 실트론은 비상장사라서 팔기도 애매해요. 양도소득 때문에. 그죠. 그러면 주 SK 지분을 가지고 어쨌든 이걸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 주 SK 지분도 그 지분을 담보로 4,850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추가 담보대출도 어려워. 그럼 당장 최태원 회장은 아마 주 SK 지분을 가치를 높일 거야. 그래서 자사주를 소각할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호재. 두 번째는 자사주 소각도 안 되겠는데 거기에다가 배당금을 늘릴 거야. 배당금에 대한 호재. 그러니까 배당금을 늘리면 보통주보다는 우선주에 더 배당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주가 뜨는 겁니다. 지금 요 메커니즘이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고
경영권 분쟁으로 가기까지는 조금 과도한 것 같고 현재의 메커니즘은 GSK에 대한 포텐셜은 아 밸류업을 할 거야. 아, 왜냐하면 대법원 상고까지 아마 올해나 끝날 거예요. 7, 8개월 걸리니까. 네. 그때까지가 되면 분명히 GSK에 대한 여러 가지 밸류업 조치를 내릴 것이고 그것 시장에 반영될 거라는 게 현재 시장 반응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이제 노소영 관장에게 돈을 주려면 사실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 이 과정에서 현재 주가가 좀 뛰어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그룹도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문구 회장의 건강 이상설로 인해서 최근에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네. 뭐 상승 탄력 받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룸으로 끝난 사건이긴 한데 네. 사실은 현대차 그룹은 국내 5대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항상 이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고 이것에 대한 시장 반응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현대차 그룹은 아직까지 순환 출자를 가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정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현대차가 기아를, 기아차가 현대 모비스를 이렇게 순환 출자를 두 개의 고리를 연결되어 있는 현대 제철까지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가지고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정의선 회장이 정점에 있는 현대 모비스의 지분을 가지고 않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핵심인데 정의선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018년도에 엘리엇이 반대를 해서 무산되긴 했지만 현대 모비스와 현대 글로비스를 합병 분할을 통해서 지분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만약에 정몽구 회장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현대모비스의 대주주가 정몽구 회장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뭐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돌면서 네. 현대모비스 주가가 순간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관련 이슈와 함께 짚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이제 국내 대기업 집단의 오너 일가의 주담대 대출이 작년보다는 약 9천억 원 줄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보면 되겠습니까? 오너 일가 특히 대주주 일가의 주식담보대출은 사실은 주가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안 보는 부분 중에 또 한 부분이에요. 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오너 일가 분들이 자기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까 최태원 회장 이야기도 했죠. 네. 2조 원 정도의 주식 가지고 한 4,800억 정도를 쓰고 계시는데 제 리더스 인덱스가 현재 대기업 오너가 있는 대기업 집단 78곳에 오너 일가 한 500여 명 중에서 주식 담보 대출을 하고 있는 100여 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네. 작년보다는 한 1조 가까운 돈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삼성과 세모녀가 주식을 팔고 그 이자율이 높잖아요. 네. 그 주식을 갚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오너일가 분들, 특히 이제 SK 최태훈 회장 일가들이 좀 늘었고요. 주식 담보 대출이. 그리고 롯데가 또 상속이 진규코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발생하면서 담보 대출 늘었는데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가들이 주식 담보 대출을 하더라도 경영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력을 행사하는 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최태원 회장도 똑같은 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권사에서 담보 대출을 할 때 주택 담보 대출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택 담보 대출 할 때 집값 100% 보장해 주지 않잖아요. 70%만 보장해 주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가액의 70% 정도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요. 네. 문제는 뭐냐면 그 주식 가격이 계속 오르면 상관없는데 우리 주택담보대출 집값이 떨어지면 추가 담보해야 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추가 담보를 하거나 아니면 증권사에서 강제 매매 이걸 마진콜이라고 하는데 마진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식담보대출이 많은 오너 기업들을 자세히 보시면 IR 팀들이 주가 관리를 되게 민감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가들이 주로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주식 오늘가들의 주식 담보 대출이 많은 기업들은 좀 유심히 보는 게 좋다. 그리고 오히려 마진콜 우리가 있어서 주가를 되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 두 가지 팁을 잘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이 주식 담보 대출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SK를 보는 게 맞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SK는 현재도 그 최태원 회장이 담보 대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떨어지게 하지 않겠죠. 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가들이 특히 주식 담보 대출을 하는 그 개별 기업들이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삼성도 삼성전자, 삼성물산의 오늘가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지분을 가지고 담보 대출을 하기 때문에 네.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기업들이 오늘과 담보대출이 많은 기업들은 주가 관리를 되게 치밀하게 합니다. 안정적으로 하겠죠. 혹은 주가를 올리려고 하겠죠. 그런 기업들을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로 이용해서 좀 투자에 활용하셔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오너 일가가 이 주가를 지켜야만 본인도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네. 구조이다 보니 SK그룹 쪽은 계속해서 이번 연말까지는 주가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하나 팁을 더 드리면 네. 이 주식 담보 대출 비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기업들도 있어요. 모든 주식을 담보로 대출하는 오너 일가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이 주가를 띄우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밸류업을 하거나 호재거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반대로 생각하셔서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좀 이렇게 종목을 선택하셔도 이 주식 담보 대출을 활용한 여러 가지 투자 방법도 활용할 수 있는 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최대 주주가 이제 주가를 올리고 싶다 이러한 의지만큼 사실 기업 밸류업이 제대로 되는 그런 모멘텀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배 구조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뭐 해결 방법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업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업계에서는 지금 현대차의 지배 구조의 시작은 현대 엔지니어링의 상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정은선 회장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총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총괄은 현재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주식을 다 팔 수 있는 기업은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비상장 기업이죠. 그래서 원래 계획은 현대엔지니어링을 상장을 해서 그걸 지렛대사 그 주식을 판 돈을 지렛 총괄을 가지고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하는 게 원래 업계에서 봤는데 이게 이제 차질이 생겼죠. 아시다시피 현재 자본시장이 일단 건설사가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자본 IPO가 흥행을 하지 못해서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장이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네. 현대차 지배구조를 가지고 투자를 좀 보라보시는 메커니즘을 보시는 분들은 첫 번째 신호탄은 현대엔지니어링의 네. 상장입니다. 그게 시작되면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시작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계의 하반기 전략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여기서 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기업 밸류업을 하려면은 여기서 뭐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의례적으로 하는 사실은 전략 회의인데 올해는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르죠.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이제 글로벌 전략 회의를 하는데 지금 삼성그룹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굉장히 3인 초과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HDMS도 밀려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도 지금 굉장히 급변하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요즘은 주가에서 AI 빠지면 뭐 다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 AI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편성을 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뼈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전략을 내놓을까가 하반기 삼성전자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이제 HDM은 3분기 안에 엔비디아에 입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인텔과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그다음에 AMD하고는 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가 핵심일 것이고 AI 관련해서는 지금 애플이 지난주에 새로운 AI를 내놓으면서 사실은 주가가 그 재미있게 보시면 애플이 발표하는 날은 주가 떨어졌는데 발표하고 일주일 후에 주가 오르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사람들이 AI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주가 반영 못하는데 삼성전자는 일단 그 글로벌 플랫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키다. 그러니까 AI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가 그게 하드웨어적이건 소프트웨어적이건 어떻게 합류할 것인가가 삼성전자로서는 가장 현재 하방에 킬 것이고 SK그룹은
핵심은 리밸런싱이죠. 좀 2차 전지의 그 캐짐으로 인한 건지 시장 자체가 죽은 건지는 어쨌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SK온을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고 그렇죠. 한 것에 대한 핵심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게 현재 가장 관심거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한 최태원 회장의 소송 문제 이런 것들이 주 이야기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그룹 그리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내놓을지 함께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